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무탈하게 못 지냈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근데 긍정적인 소식은 미세먼지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황사가 다시 온다는 소문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또 내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일도 좀 단단하게 무장을 하시고 나가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출근하실 때 조심히 오시길 네,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프닝 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내일 급등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급등유화랑 네. 지능기업이 급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시다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이게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데 네. 요즘에 아무래도 자꾸 이런 걸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거는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은 다음날 급등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정규장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시간에는 안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또 꿀팁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프닝부터 아주 알찬 이야기를 시작한 종목상담 1, 2, 9 오늘 또 방송 중에 또 어떠한 알찬 이야기가 쏟아질지 저희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편하신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만한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를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은 몇 분께 드릴 예정입니까? 네, 오늘도 5분께 선정해서 은별씨께서 방송 말미에 알려드립니다. 역시나 아낌없이 계속해서 드리는 방송 종목상담 119. 오늘도 홍프로님의 비법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그거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거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홍프로 이렇게 단 세 글자만 보내도 접수가 되니까요. 편안하게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도 물리치고 시청자님들의 고민도 물리치러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오늘도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 화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 중에 못했던 부분이나 뭐 종목에 관련된 거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내일 방송 마무리하고 8시부터 보통 9시까지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마감 시황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또 1.6%로 재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감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금리에 관련된 게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현 시장 상황으로 보시면은 금리는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뭐 당장은 뭐 급하게 오르지 않겠지만 기준금리 얘기도 슬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금값이 오늘 강세가 됐고요. 그리고 달러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달러도 최근에 강세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관련된 부분과 어찌 보면 시장의 경계감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부분이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허나 대형주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금일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은 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0.2% 빠진 3045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1% 상승한 926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상황상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갇혀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보유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락권에서 테마나 그런 섹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 특징주로 말씀드릴 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마켓컬리 관련된 상장 이슈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나스닥 쪽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쿠팡 이슈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가 금일 KC피드, 우양, 푸드웰,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등 마켓컬리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관심주를 드렸던 우양도 금일 급등을 했다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 관련 종목 그러니까 뭐 지금 창투사 관련주인데 이게 창투사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장됐을 때 이익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아주 IB 투자, DSC 인베스트, 그리고 대성 창투, SBI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종목이 창투사 관련주가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섹터로 가는 종목 중에 최근 강세가 나온 연속적으로 강세가 나온 종목들인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이번에 LH 사건이 나면서 정부 건설 주택에 관련된 게 아무래도 민간 쪽에 뭔가 지금 이득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공공주택법 요번에 시행이 되면서 신도시 문제가 일반 민간주택에는 민간 건설사에는 특혜가 없다, 뭐 수혜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수혜가 다시 점쳐지면서 오늘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등 몇몇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테마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희토류 관련주도 금일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과 또 하나는 중국이 희토류 문제를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관련된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뭐 티플렉스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조선주 그리고 기아차가 전기차 출시감 기대감으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시장 내용과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홍프로라고 치셔도 되고 문자로 3772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119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식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황사가 깨인 것처럼 뿌옇게 한 치의 앞도 모르겠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오늘은요 종목상담 119가 홍프로님과 함께 알찬 한 시간을 꾸려나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를 다 물리칠 정도로 쾌청하고 속 시원한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더더욱이 더 일상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신데, 종목에 대한 고민도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겠습니다. 선물 팡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쁨 2배, 행복 2배까지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아낌없이 풉니다.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에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아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종목 고민 그리고 선물까지 푸짐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나는 3일 무료 문자 체험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뭐 홍프로님의 이름도 좋고요. 저희를 응원하는 메시지,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으신 일상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무료 문자까지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용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요, 이렇게 7시부터 1시간 진행이 되지만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오늘과 같이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에는 명승부사님께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6시에 저희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는 오현진 팀장님이, 금요일과 목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라 고민들! 예, 제가 내일 저녁 8시,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강연을 하는데, 뭐 참여 방법은 샵 3772로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찍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그냥 그러시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네, 제가 네. 종목을 네. 셀트리온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아, 셀트리온 어떤 종목? 셀트리온, 네. 제가 거기 상담을 신청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아,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네네. 매수가 얼마시죠? 17만 천 원인데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종목은 좀 오래되어가지고. 네네. 막 그냥 셀트리온도 약간 손실이지만은 그냥 그 크게 걱정은 안 하고, 헬스케어는 제가 지금 한 40%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그렇고. 그러면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을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40여 개 전문 의약품을 하고, 이게 제품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하면서 어찌됐든 네. 셀트리온 그룹 내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국내 거의 탑 기업이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랑 양대 산막이죠. 요즘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덱스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랑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최근 그러니까 2월 연말까지 상승했던 거는, 시청자님,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차트 잠깐 보시면 6월 달부터 네. 거의 박스권으로 반년을 옆으로 가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시청자님 네. 매수가가 그렇게 낮진 않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13만 네. 5천 원대만 이탈 안 하면 재차 상승은 할 거로 봐요, 저는. 아, 예.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떨어졌던 네. 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네. 안착돼야 네. 될 가격은 16만 4천 원 정도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16만 4천 원이 돌파가 되면
네. 매수가가 지금 17만 천 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구간을 예. 넘어서 저는 대략적으로 많이 올린다면 한 18만 3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네. 단 네. 18만 3천 원에서 5천 원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갈 거예요. 네. 제가 절대란 네. 말을 왜 쓰냐면 네. 수렴을 만약에 16만 원 후반권에서 옆으로 간다면 더 한 번에 올릴 수 있겠지만 그냥 네. 급등하면 이평선의 네. 저항이나 기존의 그 자리의 저항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네. 16만 5천 원, 4천 5백 원 그 자리 돌파가 우선이에요, 시현님. 아, 예. 그래서 네. 차트로 보시면 최대 목표가는 네. 제가 20만 원 설정해드리지만 단기로 네. 올라가면 18만 4천 원대 설정을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세히 네. 말씀드렸고요. 네. 뭐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예, 선물은 은별씨께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청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만나 뵙게 됐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맞아요. 네. 저녁 7시에는 늘 봤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종목상담 119 네.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러면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대박나시기 기원합니다. 과연 네. 선물 팡팡 시간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오늘 이 첫 번째로 돌리는 돌림판 과연 오늘 돌림판은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됐습니다. 시청자님.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될 예정인데요. 한 달 정도 네.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웃음꽃이 한가득인 종목상담 119 선물 드려서 이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으로 속 썩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그러한 고민들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접수 가능하고요. 전화상담, 문자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샵 3772번.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이 번호를 왜 기억하려고 했냐? USB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이 USB를 신청하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오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3일 동안 문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택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찍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외부 활동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아, 네, 외부 활동 일하면서 주식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면서 주식. 회사에서 안 좋아할 텐데, 선생님, 그럼. 네, 일단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종목이시죠? 네. 저는 한빛소프트고요. 네네. 매수가는 5,71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네. 제가 오늘 6,200원 부근에서 10%를 매수해서, 원래는 30%였는데 20%가 됐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조금 챙기신 거죠? 네, 챙기고 이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조금 잘 모르겠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게임 했던 회사잖아요. 이게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예전에 배틀넷이었죠? 예전 십몇 년 전에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배틀넷은 이제 브리자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게임 포털 사이트인 한빛 오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은 컨텐츠 부분이 좀 많고 게임은 네. 최근에 이제 성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컨텐츠 사업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있고 게임도 괜찮고 뭐 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슈는 메타버스죠.
네. 그래서 VR, XR, 이제 뭐 AR을 합쳐서 메타버스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뭐 게임을 하고 생활을 하고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차트 위치상은 네. 오늘 이틀 안에 지금 5일선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옆으로 가면 사실 밀리는 경우인데 오늘도 마감은 나쁘지 않고요. 지금 네. 보시면 중요한 가격은 6,500원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네. 6,500원이 돌파하면 어디가 보이시죠? 7,050원. 네. 근데 월봉을 제가 보니까 상단 가격이 대략적으로 최다치는 7,35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이게 돌파가 되면 8,000원 가겠지만 7,350원에서 7,000 지금 대략적으로 7,500원 사이가 이 종목이 2016년, 17년에 되게 어려웠던 자리예요. 네. 그래서 7,350원에서 7,500원대를 목표가로 보면서 비중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네. 여기서 전략은 3일 안에 이 위로 가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옆으로 가게 되면 종목은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차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고가를 갈 때 현재 구간에서 6,500원을 일단 돌파하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7,000원, 그다음에 7,350원에서 7,500원을 설정해드리고 단 하단이 문제가 좀 있어요. 만약에 종가로 네. 5,500원이 이탈이 되면 조정권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니까 하루 이틀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네. 위에로 6,500원이란 가격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무하실 때 주식 너무 마시면 안 돼요. 네. 사장님이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돌림판 돌릴 때 사장님 죄송합니다 외치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시원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외쳐주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수익으로 몰아가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뭐 치킨 같은 거 당첨되시면 사장님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 나왔다 끝난 게 아니고요. 가위바위보로 네. 절 이기시면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아, 너무 아쉽게도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네, 이청자님 다음번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과 주식 모두 다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청자님들과 함께 빠르게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02-3772-0256번 전화상담 번호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상담 도와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홈프로의 비법이 나는 너무나도 궁금하다, 맛보기라도 알고 싶다 하신 분들 USB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이 119 안에서만 찾아가실 수가 있는 정말 소중한 USB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나는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깔끔하게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제가 내일 방송 마무리하고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찍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떠신가요?
2월까지는 그럭저럭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네. 3월 달부터는 마이너스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2월 말부터 어려웠죠? 네. 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2월 한 20일 그때부터 뭔가 좀 그때는 이제 뭐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은 활발해 보이는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죠,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일단 화이팅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네. 종목이시죠? 파인텍이고요. 네. 1603원에 10%요. 파인텍이면은 일단 본딩 장비하고 LCD 모듈 쪽 관련주인데, 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OLED 관련주죠, 시청자님?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네. 그래서 원래 OLED 관련 소형주인데 문제가 네. 이게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이 회사께 진출은 됐어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되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네. 근데 문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베트남 진출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저도 이제 예전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문제도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제가 일단 재무제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어때요? 실적이 계속 줄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1차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넓게 보시면 네.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종목이. 보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시청자님. 어떻게 보면 직전 저점을 며칠 전에 깼었는데 지금 일단 반등 구조로 나오려고는 하는데 약간 지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11선 안착이에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 올라갔을 때 요 자리 정도 1560원 정도까지 안착이 되면 이 종목은 저는 시청자님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1650원이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좋은 종목도 많고 한데 지금 당장에 위치가 네. 월봉을 네. 봐도 약간 지금 많이 지금 기울거든요. 그래서 많이 네. 올라가면 1750원까지 가능한데 바로 급등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네. 떨어졌을 때 다시 볼 거면 보시는데 될 수 있으면 종목 교체를 권해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원칙적으로는 네. 그날 이탈됐어요, 시청자님. 근데 손절 안 하신 거예요. 1450원 이탈하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저점이 8월 달에 저점이 그날 깨졌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막 안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실적 악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그려드린 가격대로 네네. 대응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많이 올라가면 1700원까지만 보시고 이 종목은 좀 피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셨죠, 시청자님? 네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연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쵸? 네. 네, 그냥 기다리고 계셨으면 대응하기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쵸.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신 만큼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119 사랑해요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119 사랑해요. 네, 119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저희 2대12 종목상담 119 언제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님께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역시 세상에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 혹시 해서 이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시청자님께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시청자님 좀 늦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가위. 마지막으로요. 하나, 둘, 셋! 아, 시청자님, 저희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다음번에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인텍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023772-0256번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뭐 이런 것도 다 좋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은데 홍프로님의 비법이 제일 궁금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지금 이 시간에만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이걸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전문가님의 성함을 기재하셔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문자 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아까 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아무 문자나 다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찍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하고 유튜브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812님의 3부 토건 3920원 비중 25%. 예, 종목 상담 119 잘 보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3920원이면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10% 넘게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건설사긴 한데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정시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토건이라고 하더라도 삼부초건이 예전에 좀 회사가 좀 시끄러웠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것 정리되면서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월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슈로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구조상은 차트 위치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이상이면 매도하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세가 아주 세게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위치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3,920원 그리고 돌파된다면은 4,200원까지 가능은 하겠지만 3,920원에서 3,950원이면 좀 매도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혹시라도 3,200원 이탈하면 종목 많이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중간 가격이 3,700원대니까 돌파되면 시청자님께서 25%까지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3,240원, 중간 3,700원대 그리고 매수가 이상은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종목이 IEA. 예, 좀 유명한 종목인데 최근 5115님 IEA 1,880원 25%. 예, 본인께서 말씀하셨네요. 추격하다 물렸네요라고. 예, 도와주세요. 이쁜 은별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뭐 지금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보면은 20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예, 급등이 엄청나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보실 가격이 사실 2,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정폭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21선 안착 가격이 대략적으로 1,6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50원이 돌파하면 비중 줄이라는 말씀을 1,900원대 가면 줄이시고 나머지 갖고 2,000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실적주는 아니고 테마주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본다면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재차 1,400원대도 가능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1,650원 돌파를 집중 가격으로 보시고요. 돌파가 된다면 1,900원 초반권 그다음이 2,000원을 보시는데 테마주니까 어차피 그쪽 섹터에 테마가 좀 불어야 되니까 현재 위치로는 조금은 하루 이틀은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에 이우진님, 롯데정밀화학,
5만 5천 원 10%입니다. 어째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학 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현재 위치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눌리는 뿐이지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까지 시장이 좀 약간은 좀 눌려 있으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그러셨는데 오늘 좀 안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보면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군입니다. 투신하고.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개인들이 계속 올라오면 올수록 차익 관점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분들이 지금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가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60일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하고요. 저는 이 종목은 약간 상단인 6만 원 전후, 그러니까 5만 9,500원부터 6만 원 사이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종목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면 위로 6만 5천 원 이상까지 볼 수는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6만 원대까지 반등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중요한 거는 5만 6,500원대 이 라인이 안착이 되면 수렴하고 난 이후에 하면 6만 원 초반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하단이 다시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5만 원은 시청자님께서 일단 조정이 길어지는 걸로 아시고 제가 볼 때 손절을 안 하실 분 같아서 일단은 상단에 5만 9,500원에서 6만 원을 목표가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한 분은 지금 은별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문자와 유튜브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들 지금 채널 고정하고 계시죠? 선물 팡팡 시간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던 3부 토건 상담을 받으신 6812번님부터 제가 팡팡 돌려볼게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선물 팡팡!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3부 토건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맞춤 설명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물도 도움이 될 만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3부 토건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번에 또 문자 주세요. 그럼 다음은요. 5115번님 IA를 상담받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이쁜 은별씨 하셔서 홍프로님께서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쁜 홍프로님 제가 돌려드릴게요. 네, 우리 홍프로님의 미모를 한번 칭찬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님 대신해서 제가 칭찬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네, 좋은 상담 홍프로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입절 잘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제 칭찬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이우진님이십니다. 롯데 정밀화학 화학주를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번 상담이 고민 끝이길 바라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민 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 롯데정밀화학 6만 원 그 이상까지도 말씀해 주셔서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과연 엄마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보시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락 드릴 테니까요. 전화 연락도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와, 오늘 저희 전화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USB 접수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홍프로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 비법 조금이라마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아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2월하고 3월에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중에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 좀 몇 개가 나와서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월 16일 날 제가 백산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달성했고 최고 예, 3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우양이 제시하고 나서 25.1% 상승했고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삼천리 자전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나서 목표가 달성했고 30.7%, 그리고 최근 저번 주에 3월 9일 날 제시한 리드코프가 목표가 달성하고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자세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뭐 어차피 제가 다 얘기하고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번 2월 초부터 말씀드린 게 될 수 있으면 실적과 연관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 종목이 백산인데 백산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총장 관련주, 전 총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구간상은 수익률이 38.5%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충분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중요한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9,1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상단인 9,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평선이 이렇게 살아있고 올라간 경우에는 익절 가격을 본인의 익절 가격을 선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짧게 보신다면 종가로 8,1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앞에 세종대왕을 한번 보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우양입니다. 제가 사실 좀 웃기려고 말씀드렸던 핫도그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랑 엮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종목 자체가 분명히 스타벅스나 EDI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5.1% 올라가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근데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6,000원이 이탈하면 이 종목은 일단은 한동안은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재차 상승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6,750원이 넘어가야 다시 한번 고점을 가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제가 봄바람 불면서 삼천리 자전거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7% 목표가 달성은 됐지만 조금 더 보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옆으로 간다면 11,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상단의 위치로 15,000원까지 저는 갈 거로 보는데 이건 뭐 제 예상이지 종목이 항상 제 뜻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1,800원만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자분들은 15,000원을 한번 도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종목 중에 제가 리드코프를 말씀드렸는데 리드코프도 조금 상승이 돼서 오늘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4%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사실 제가 이 제2금융, 재산금융 얘기하면서 이 회사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도 지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상단에 7,800을 터치를 했는데요. 제가 목표가 제시는 7,600원대를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왜 그러냐면 음봉이 겹쳐있고 매물대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파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를 8,5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목 자체가 제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하고 여러 가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최근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DSR 제강입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 대비는 아직은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와이어 로프와 경강선 제조, 철강 쪽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점유율은 지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시장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로 인해서 일본 대체 상품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매출은 안 좋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회복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철강 소형주들은 한 번은 좋은 시세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는 오늘 마감가가 마이너스 1.14% 빠진 5,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기준가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5,750원, 5,750원이 직전 고점입니다. 혹시라도 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6,0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가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20선 전후인 4,800원이 종가로 이탈하면 종목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격은 5,200원, 1차 목표가 5,750원, 상단을 최대치를 6,000원, 그리고 하단에 4,800원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관심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때문에 16, 17일 날 열리는 파월 의장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선 돌파 종목은 고점 확인하면서 위치를 파악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 없이는 강세가 나올 수 없으니까 2950에서 3100의 박스권 형태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찾아뵙고요. 여기서 못한 얘기는 노란톡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상담 119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실속까지 챙기는 한 시간 잘 보내셨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0만 분의 1의 그 경쟁력을 뚫고 5분 USB 오늘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USB 저희가 전송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USB 여러분들의 집 앞으로 배송을 해드릴게요. 아 정말 오늘 한 시간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흘러간 이 시간 아쉬우시죠? 내일도 저희가 함께하니까요. 내일 저녁 7시도 홍프로님과 함께 그리고 MC 은별과 함께 종목상담 119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가 정말 심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고 계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내일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